속아자. 야, 정신 드냐? 괜찮아? 윤차장님. 윤차장님,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연락 받고 왔지 인마. 아, 네가 여기 실려와서 간호사한테 비몽사몽 가는데 핸드폰 번호도 했다며. 제가요? 그래. 아,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아니, 필리핀 가서 사업하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꼴이 이게 뭐냐, 이게. 저 잘 살고 있어요. 잘 사니까 이렇게 한국으로 여행도 왔죠. 여행? 아이, 지금 여행 온 사람 뭘 그리냐? 국토대장정. 국토 그거 대장정 하고 있었어. 국토대장정? 예. 아, 필리핀에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에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서요. 초심으로 돌아가자. 그러니까 빡세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. 그만해, 정과장. 다 들었어. 너 만두 훔쳐먹다 교통사고 당해서 들어온 거라며. 예? 아니,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둑질까지 하고 다니냐, 정과장. 아니, 지순아, 대체 뭔 일이냐? 그게... 그러니까... 윤 차장님, 저요 필리핀에서 사기당해서 사업 절단 망했어요. 알거지 됐어요. 쪽박 잤다고요. 이러다 그 새끼가 나한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에 당황스럽기만 한 서연이다. 장염 다 나았다니까 뭐하러 데리러 와. 아니, 어차피 가는 길인데요 뭐. 근데 누나, 무슨 일 있어요?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? 응? 어제 술 마셔서 그렇지 뭐. 너는 괜찮냐? 어제 많이 마신 것 같더만. 네. 막판에 좀 쉬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. 그래도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 기억나요? 어? 야, 한기우. 너 진짜 많이 능글맞아졌다. 지가 지 입으로 먼저 그 얘기를 꺼내고. 누나랑 노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책임져요. 어떻게 책임질까? 뭐 진짜 날짜라도 잡을까? 어? 주례는 문화 아저씨, 예식장은 용궁 예식장 잡고. 누나랑 같이 출근하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네요. 응? 누나. 응? 이참에 우리 카풀 할래요? 됐어, 미안하게 싫어. 정 미안하면 가끔 누나가 치맥 쏘면 되죠. 그럼 그럴까? 아니, 필리핀 가서 동업자한테 사기당하는 바람에 사채업자한테까지 쫓기면서 왔단 말이야? 땡전 한 푼도 없이? 네.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왔네요. 그럼 진작 연락을 하든지. 아, 이 꼴이 되도록 왜 연락을 안 하냐? 연락은 해서 뭐해요. 욕먹어 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 다 날리고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삶인데. 아휴, 이게 웬일이냐. 어? 아니, 다들 너 필리핀 가서 사업 잘 돼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는데. 행여라도 그러니까 저 이렇게 된 거 말하지 마세요. 이런 걸 누구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네요.